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 언론인분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요, 박용진의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해서 공약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에도 있지만 우리 후보들이 애써 가다듬은 정책 을 뭐 발표를 해도 이 네가티브 한 줄, 한 단어, 한 행동에 다 휩쓸려가 버리는 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장 네가티브 전술을 통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고 상대한테 곤혹스러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모두가 마시는 우물에 독을 푸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캠프에서든 혹은 그냥 일반 지지자 이든 간에 민주당 경선 전체를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시고 이런 네가티브 인신 공격 이런 행위들이 우리 민주당 경선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후보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요. 캠프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분들도 지지하는 마음을 내 후보를 자랑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방식으로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박용진이 애써 가다듬은 주거 안정정책과 관련된 부동산 공약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동산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고통받고 계십니다. 집값이 폭등해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게 됐고요. 30, 40대 가장들은 부동산 연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은 정부를 비웃고 있고 부동산 격차가 사회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시장이 실패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곳에서 주택의 공급과 주거의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음 부동산 3박자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든든 주거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적극적인 공급 정책인 좋은 집 충분 공급 전략으로 부동산 대란의 불길을 잡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원하는 만큼 좋은 집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탄력적으로 고밀도 개발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도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박용진은 좋은 집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이 꿈꾸는 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좋은 집입니다.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주택은 그냥 집이 아니라 새 아파트입니다. 더 넓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그 자체를 넘어 쾌적한 생활 환경이 갖춰진 좋은 집입니다. 집 없는 서민도 1인 가구도 그 좋은 집을 원합니다. 좋은 집은 국민 행복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개도국 시대에 지어진 집은 충분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선진국 시대에 맞는 좋은 집은 절대 부족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전국 37.8%, 서울에는 43.9%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노후주택을 좋은 집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도 국민 행복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영끌의 추격 매수를 부추기는 막차의 공포를 끝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먼저 박용진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집은 수요가 있는 곳으로 실어 나를 수 없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주택은 반드시 적시에 수요가 있는 곳에 대규모로 지어져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시내에 좋은 집을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에 대규모 노후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좋은 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 각종 규제를 바꾸겠습니다. 공공이냐 민간이냐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겠습니다.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믿음직하게 지을 수 있다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의 정상적 추진을 막는 개발 이익 독점, 투기 행위 등의 반칙과 편법을 엄단하겠습니다. 2. 가치성장주택 모델을 통해 투기를 봉쇄하면서도 목돈이 없는 분들에게도 자산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투기를 잡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도 주택가격은 여전히 대다수 서민들이 저축만으로 부담하기엔 너무 비쌉니다. 1990년대 이후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 물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목돈이 없으면 집을 사기가 어렵고 가격이 저렴한 집은 나중에 안 팔릴까 두려워 사기가 겁납니다. 그렇다고 이미 심각하게 오른 집값에 맞춰 무작정 대출을 완화해주면 하우스 푸어가 될 수도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대출 완화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해서 다음 세대의 내 집 마련은 완전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가치성장주택 모델입니다. 1. 공급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2.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3. 공공에게 환매를 하고 4. 시세차익은 공유하고 5. 공공은 다시 다음 입주자에게 환매가격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가치성장주택은 공공이 환매하기에 투기가 원천 봉쇄되고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화의 염려가 없습니다. 첫 입주자는 충분한 대출을 통해 전세가격 수준으로 자기 집을 마련해서 원하는 기간만큼 자유롭게 살다가 팔고 싶을 때는 언제든 공공이 되사주며 전세와는 달리 시세차익을 공유함으로 자산 축적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이익을 운 좋은 첫 분양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첫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성장하는 주택이 바로 같이 성장 주택인 것입니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분들, 투기는 굳이 하기 싫지만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잘 팔리는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택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인 가구와 서민들을 위한 임대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용진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 지옥구를 없애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안정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당장 살 집이 불안한 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근로자 월세 세 공제 제도를 확대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즉시 낮추겠습니다. 민주당은 강남 실거래가 18억 넘는 아파트 주거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들에게 세금이나 다름없는 월세 부담도 낮춰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표준 임대 정책을 활용해서 주거 안정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각종 브랜드를 통합하는 유형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표준적인 임대료 체계가 정해질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LH 등 공공사업자에게 하는 지원에 버금갈 만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도 월세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보조비를 확충해서 자가와 전세에만 치우친 지원 정책의 균형을 바로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은 좋은 집을 넘어 좋은 도시와 국토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스마트시티, 초연결도시, 포용과 혁신의 기반이 되며 탄소중립을 실현할 국토전략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온 국민이 골고루 행복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일하고 학습하고 돌보고 쉬고 사랑하고 꿈꾸는 888 사회를 실현하는 행복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발표한 20만 호 공급이 가능한 김포공항 부지 스마트시티 구축 공약을 비롯해 준공업지역, 버스터미널 부지 등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용도가 변한 지역을 스마트하게 복합개발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방역위기에 직면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온오프 융합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사람이 편리하고 포용과 혁신의 기반이 될 초연결 국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밀도시만 팽창하는 수박형 국토가 아니라 생활권내에 직장과 주거가 자리 잡는 직주 근접, 직주 일체의 포도송이형 국토를 통해 출퇴근 전쟁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슬리퍼 신고 걸어서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슬세권, 좋은 동네 서비스가 완비된 쾌적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좋은 교육 여건 마련에 역시 힘쓰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전국의 다핵거점 활성화, 서울 주택 수요의 분산 등의 효과도 추구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박용진은 발상 전환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확장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운동장 넓게 쓰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세계 인류 선도국가인 행복국가와 888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총력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국민 주거 안정권 실현을 위한 든든 주거 정책 역시 행복국가 888 사회를 위한 박용진의 발상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불안한 후보, 그저 그런 후보, 세금 물소득 정책을 남발하는 후보가 아닌 실력 있는 후보 박용진과 함께 민주당 대선 승리의 길로 함께 갑시다. 앞으로도 정책 실력에서의 초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고 용기 있게 전진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